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 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타로뉴스의 주간 별자리별 운세에 제가 가지고 또 왔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별자리별 주간 운세는 8월 3일에서 8월 9일까지 2020년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8월 첫째 주가 되죠. 그래서 8월 달은 여러분들이 아마 휴가지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휴가를 가기 전 단계이거나 가족들과 같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더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짜증 많이 내지 마시고 행복한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3일에서 8월 9일까지 별들의 움직임을 조금 살펴보면 8월 4일 날 우리가 보름달이 뜹니다. 그것이 이제 풀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8월 4일 날 어디서 뜨냐면 물병자리 11도에서 풀문이 뜨게 되거든요. 자, 보름달이 뜬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름밤에 보름달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겠죠. 여름달에 보름달이 뜨니까 소원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감사 기도. 자, 보름달이 뜨는 날은 감사 기도를 하면 좋으시죠.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것이 물병자리에서 뜨니기 때문에 개인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더욱더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또 우리 물병자리 분들이 자, 감사기도 하면 좋죠. 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8월 1일에서 8월 10일까지 제가 행성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니까 가장 특징적인 게 뭐가 있게 되냐면요. 수성이 여러 행성들과 만나게 돼요. 만난다는 뜻이 아니고 참 대립각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명왕성과 대립각, 두 번째 토성과 대립각, 그리고 10일 날 천왕성과 대립각을 이루니까 자 수성이라는 그리고 제가 살펴보게 되니까 살펴보니까 8월 내내 뭐가 있냐면 수성이 여러 행성들과 반대편에 있거든요. 반대편에 있고 약간 사각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들이 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수성은 뭘로 의미하는 별이냐면 정보, 통신, 교육, 그리고 글쓰기. 그러니까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뭔가 대립각을 이루고 그리고 사각을 이루고 하기 때문에 그게 똑바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 곡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쩌면은 조금 언짢게 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언어 표현이나 글쓰기 표현을 조금 주의해서 하자라는 자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상담하기 듣기 좋은 말, 고운 말, 그리고 조금 화가 나고 부하가 나더라도 조금 참고 감정적으로 남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말, 자 말들로 우리가 선업을 짓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면 자 이런 운들 잘 비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 표현을 다정히하자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또 토성이 천왕성과 만날 때는 수성이 천왕성과 만날 때는 독특한 아이디어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작을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또 떠오를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때를 이용해서 열심히 뭔가 연구, 자신의 것을 발표 이런 거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명확한 표현과 언어와 글쓰기와 관련이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선은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8월 4일 날 또 화성과 목성의 사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화성은 약간 화남의 별이죠. 분노의 별이고 그리고 어떤 용기의 별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성은 또한 사업의 별이고 확장의 별이거든요. 그러면은 좋게 발현이 될 때는 긍정적인 일들이, 사업적인 일들이 추진이 팍팍팍 되어서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볼수 있는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발현이 될 때는 싸움이 될수 있고 곡해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이게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좀 명확하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리고 화나는 거, 8월 4일 날 화나는 거 조금 억누르시면 또한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8월 3일에서 8월 9일은 수성의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고, 별들의 대립각과 그리고 사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스케줄들이 좀 엉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약간 두번 가고 뭔가 잘안 되고 그러더라도 이거는 별들의 영향력이다 생각하시고 자, 편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별의 영향력이 많을 때는 날씨가 사실은 변덕이 죽을 듯이에요. 그래서 8월 내내 제가 살펴보니까 조금 별들이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어. 자기들끼리 각도를 많이 이루고 있어서 요게 비가 좀 많이 오, 비나 아니면 태풍이나 요런 게좀 자주자주 올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산도 좀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양자리부터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별자리별 운세 제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양자리부터 해서 자, 별자리별 운세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자, 타로 뉴스를 처음 오신 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별자리별 운세 진짜 뽑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양자리부터. 자, 양자리 분들 운세해석 들어갈게요. 양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우선은 막대기 6개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카드는 자, 그리고 엄마와 아기 둘이서 행복해하고 있죠. 그러면 가족끼리 행복하다는 게 우선 되고, 그다음에 승리한다는 카드입니다. 완전 6번을 상징하게 되는데 경쟁에서 그리고 뭔가 서로 사람들과의 어떤 뭔가 다툼의 상황이라든지 경쟁에서 우위를 점령하고 이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완즈 6번이. 그래서 승리한다라는 카드인데, 근데 이 카드는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만의 승리가 아니다. 다 같이 나누어야 되는 승리다 생각하시고 기쁨을 같이 나누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래도 어쨌든 이번 주에는 승리한다. 좋은 기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 이게, 마법사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특별한 금전에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갑자기 안 나온다든, 보너스가 나온다든지, 뭔가, 갑자기 특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매지션 카드이기 때문에, 나를 보여줌으로 해서, 내가 드러남으로, 언어로 표현함으로 해서 나의 영향력에 따라서 금전적인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투자에 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금전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뭔가 마법 같은 일이 좀 벌어질 수 있다. 대체적으로는 금전운 자체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거기에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말 타고 오고 있죠. 그러면은 제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의 제안. 그러니까 여기로 한번 가볼래.
하는 어떤 제안들, 이거는 감정의 잔인이기 때문에 제한선에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나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뭔가 제한적인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가 이게 칼이 지금 7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약간 찜찜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둑놈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 나의 것을 훔쳐볼 수 있다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남의 것을 약간은 호기심이 간다는 것도 돼요.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에는 조금 약간은 뭐 당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끌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의심이 약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건강운은 우울함이에요. 이게 눈을 가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소드2죠. 그래서 약간 건강운에서 조금 우울함이 있으면서 조금 내면에 뭔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카드로 보인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뭐냐면 매달려 있어야 해요. 생각을 깊이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이번 주에 긍정적인 차원이고, 부정적인 거는 이번 주에는 기다림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막대기 세 개 들고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에 대한 결과는 이번 주에는 약할 것이다. 이렇게 우선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다림에 대한 결과가 약하니까 어쨌든 또 기다려야 되기는 되죠. 자, 근데 그 결과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총운으로 보면 막대기 6개니까 행복하고 승리한다. 금전적인 면에는 마법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직업적인 제안. 자, 연애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자, 건강은 조금 우울함. 그리고 좋은 점은 기다려야 되는 거. 나쁜 점은 기다림에 대한 소식이 이번 주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가 되죠. 자,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황소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이 여자분이 이 늑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뭔가 하고 있는 듯 보이죠.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자신의 힘으로서 어떤 상황을 끝까지 다스려 나가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경상도 말로 약간 용을 써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황소자리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체력과 그리고 인내력과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서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임하면 다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금전운은 뭔가를 쳐다보고 있죠. 자, 그러니까 7개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자, 가게 밖에서 안으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카드는 바라만 봐야 되죠.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완벽한 결론은, 금전적인 결론은 이번 주에는 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직업적인 일은 휴가 기간인데 우리 황소자리 분은 바쁘신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많고 생각도 많고 여러 가지 일로 좀 바쁠 수 있다. 이렇게 우선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이 카드가 월드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네. 연애는 긍정적인 측면, 여자가 즐거워하고 있죠. 그래서 연애는 즐거워하고 있으면서 해바라기가 피었기 때문에 두 분이서 굉장히 행복한
어떤 연애가 될것 같다. 그리고 여성 위주적인 그런 연애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은 자 확인하여서 산뜻하니까 꽃 위에 칼이 떠 있죠. 그림으로 해서 건강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건강은 그 이상은 없다. 깨끗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긍정적인 측면은 기다려야 한다예요. 물론 이게 이게 지금 활동하는 게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조금 쉬어간다는 생각 바쁘기는 하지만 이번에 무슨 판단을 그리고 내 의지대로 내가 완벽하게 뭘 하겠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템포 늦게 뭔가 움직이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다 생각하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부정적인 거는 너무나 내가 스피디하게, 빠르게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이 자, 부정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의 총운은 어쨌든 나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인내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판단을 내리지 말고 바라보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은 아마 바쁠 것이다. 이것저것 할 것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연애는 긍정적이면서 밝고 명랑합니다. 그리고 여성분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는 어떤 연애운으로 보인다. 그리고 건강은 결론이 난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기다리는 것이 긍정. 그리고 뭔가 활달하게 완전히 끝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다. 자, 황소자리 분들 아시겠죠? 참고하여서 자, 이번 주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쌍둥이 자리가 되죠.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제가 또 한번 뽑아 볼게요.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 여자분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어디 사이를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눈을 가리고 걷고 있어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해는 떠, 석양처럼 해는 떠 있긴 한데, 어쨌든, 뭔가, 눈앞을 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주도권이 없어요. 살살 피해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의 이번 주 운세는 나에게 주도권이 없어. 자, 그리고 다 아는 것이 좋은 게 아니야. 눈을 좀 가려야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묶여서 가야 해라는 자세로 임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고도 못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주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조금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금전적인 측면은 에이스 펜타클이에요. 그러면 돈은 돈의 수확면이나 금전적인 면에서는 큰 제한, 좀 좋은 어떤 금전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금전의 면에서는 성과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요게, 자, 갈림길에서 두 가지의 어떤 것을 들고 지금, 어떤 걸 선택하지 고민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 건데, 이거는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어요. 굳이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나와 있어요. 무서운 사람은 단호한 사람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남자가 어쩌면 고집을 부릴 수 있다.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여성분들은 그를 위해서 왕의 대접을 해주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그래서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조금 우울할 수 있어요. 은둔자 카드가 떴죠. 그래서
조금 우울한 생각이 깊은 연구하는 그런 어떤 건강운을 맞이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긍정적인 측면은 정체입니다. 자, 말과 사람이 눈길을 가고 있으니 빨리 오지는 못할 거예요. 자, 못하는데 분명히 올 거야. 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안 오니까 좀 더디 온다는 것이 다음 주에 분명히 올 거라는 게 긍정의 작용이고, 자, 부정의 작용은 이번 주에 뭔가 계산해서 너무 계산적으로 임해서 행동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결론은 이번 주에는 안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물론 어떤 제안이라든지 시작은 좋지만 완벽한 것은 이번 주에는 금전적인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에는 그냥 가야 돼. 주도권이 없어. 들은 채도 못 들은 척 해야 돼. 자, 그리고 거기에 그냥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 자, 금전운은 최고, 그 다음에 직업은 두 가지를 같이 가자, 연애는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자, 그리고 건강은 조금 우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디 온다, 하지만 그것이 긍정이다, 그리고 너무 금전적인 계산은 상가하자. 쌍둥이 자리 분들, 자, 운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 분들, 자, 운세에 제가 뽑기 들어갈게요. 개자리분들 카드 제가 다 놓았습니다. 자, 운세, 개자리분들 운세에 쏙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 10개의 돈이에요. 돈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선물도 받고 돈도 많고 그래서 행복해하고 있는 카드죠. 그래서 금전적인 성과가 상당히 좋은 어떤 이번 주다. 또 가정 안에서 있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굉장히 행복한 그런 한 주다. 그래서 금전적인 만족과 가정의 만족과 그런 것이 있는 한 주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은 투자 면에서 막대기가 날아오니, 자, 소식은 오는데 이게 완전히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하고 연관시켜서 보면서 구독자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번 주에 좋은 결론이 나는 금전운은 아니다. 금전에 관한 소식이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은 9개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여자분이 컵을 바라보면서 뭔가 행복해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9개. 자, 잔을 하나 더 닦아서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만족이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개자리 분들은 자, 직업적으로 장사를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거나 개인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좋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보너스도 좀 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 연애가 이게 별로예요. 여자가 칼 9개 밑에서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개자리 분들의 연애운은 여성이 걱정하는 그런 연애운이다. 자, 잠 못 자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걱정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마음을 가볍게 하셔서 자, 올 거는 오고 자, 상황은 만들어질 건 만들어지니까 너무 걱정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개자리 구독자 여러분들 마음을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크게 염려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많이 먹는 것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다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거다. 다섯 명이서 토론하고 일하고 같이 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것이 좋은 거다. 이번에는 둘만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남녀가 같이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개자리분들은 다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남자 둘이서만 하는 것은 이번에는 썩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10개의 펜타클이 보이니 금전의 만족, 가정의 만족, 그리고 금전적으로 소식이 올수 있다. 직장적으로는 약간은 만족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연애는 염려와 걱정이 있다. 건강은 조금 덜 먹자.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행복하는 거고 둘만 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자, 개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멸자리는 사자자리가 되죠. 자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자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템퍼런스 카드가 떴어요. 뭔가 달과 소통하는 듯 보입니다. 이 여자분이. 자, 그래서 사람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의 마음을 전하라. 아니, 물을 건너가라. 물과 같이 가라. 여행하라. 자,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하라까지 돼요. 달빛 아래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특별한 경험을 상징하게 되죠. 자,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하라까지 해서 나의 마음을 SNS로 전하고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표시를 하고 그리고 물과 가까이 하고 여행을 하면 좋은 카드가 사자자리 분들에게 뜨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아홉 개의 펜타클이 있으니까 자, 풍족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활발한 움직이는 금전운이 아니고 자, 아름답게 보이는 금전운이죠. 자, 그래서 공작도 보이고 여성도 보이게 되는데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크게 손해를 보거나 나쁘지는 않지만 활동적인 금전운이기보다는 약간 정체가 된듯 풍부한 그런 금전운이다. 자, 좋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망설여진다예요. 어떤 제안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 말들이 조금 망설여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망설여져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 자, 그렇게 자, 우선은 보여요. 자, 그다음에 연애는 그가 오긴 오는데 더디 온다가 되고, 자, 마음은 같은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 이상하게 애정 표현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이런 표현에 대해서 조금 약한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고 쓰담쓰담 해주고 손 잡아주고 그런 어떤 연애 운이 지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서로에게 지친 건 아니고 너무 일상화된 듯한 그런 어떤 연애 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은 걱정은 없고요. 화냄주의, 혈압주의. 아시겠죠? 화냄주의, 욱할 수 있죠. 그래서 혈압주의, 요거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이번 주 건강운을 그럴 필요가 있고요. 사자자리 분들에게 이번에 좋은 것은 여행입니다. 자, 월드카드죠. 그래서 여행, 그리고 뭔가 조금 더큰 세계를 보는 것, 아니면은 내가 진짜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떤 좀확자 한동안 깊이 좀 생각해 보는 것 그런 것이 긍정의 작용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되고 자, 부정적인 것은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행을 상징하는데 바다를 보면 좋다고 했는데 어디를 멀리 가는 것은 조금 부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시고 근처에 어떤 물놀이 이런 거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배를 상징하는데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거기다가
너무 끝내고 정리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소통하라, 대화하라, 여행하라, 근거리를 가라, 그리고 자, 그런 거 특별한 경험을 하라라는 카드가 뜨고요. 자, 금전운에는 좋고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망설여지는데 한 목요일 정도 되어서 하면 좋아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그와 나의 사랑의 에너지를 되살려 보자. 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건강운은 욱할 수 있어요. 자, 화냄 주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완성된 것 그리고 여행 해외 이런 거와 관련하면 좋아요. 자, 좋은데 이번 주에 멀리 가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라 이상 동굴도 보이니까 굴 쪽으로 이리 가는 것도 조금 별로예요. 자, 그래서 사자리 분들 이번 주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다음에 처녀자리가 되죠. 자, 처녀자리 분들 운세 제가 또 뽑을게요. 전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좀 전에 나왔던 쌍둥이 자리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자가 칼 사이를 걸어가고 있죠.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눈을 가리고 걸어가고 있으므로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답답하다. 주도권이 없다. 눈 가리고 간다. 어쩌면 모른 채 해야 될 수도 있다. 자, 요렇게 그리고 안 움직이는 게 어쩌면 나을 수도 있죠. 남이 와서 풀어주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에 전자리 분들은 칼 사이에 있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모른 채 하고 못 들은 채 하고 자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견디고 가자라는 마음을 먹으면 이번 주에는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약간 저울질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셔야 하고 큰 이익이 날 수 없는 카드가 이 카드예요. 그래서 다 가지고 가야 하기는 하나 큰 이익은 어쩌면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카드가 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요게 여왕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다 여왕 카드네요. 이 카드는 저기는 이게 왕카드입니까? 자, 왕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는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금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이번 주 직업운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자기의 어떤 영업이나 판매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직업적인 면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어쨌든 금전적인 성과 그리고 어쩌면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운이다. 그래서 직업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애가 시끄러워요. 자, 그러면 연애가 옆에서 경쟁자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연애를 두고 말이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시끄럽고 약간 우리 연애를 두고 훈수를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은 우울함이에요. 자, 칼 두 개 사이에 있기 때문에 건강적인 면에서 약간 우울할 수 있으니까 우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번 주에는 내가 심사숙고하여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전자리 분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여서 조금 쉬어간다 생각하는 것도 이번 주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너무나 금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내 실속만 따지는 것은 이번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자세로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보게 되면 처녀자리 분들은 주도권이 없는 그리고 견디고 가야 하는 그런 어떤 총운의 카드가 뜨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실속은 없을 수 있다. 어쩌면.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금전적인 성과, 연애는 주변에서 우리를 좀 시끄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자, 건강은 조금 우울함이 있다. 근데 심사숙고하라 했으니까 내면의 깊이를 더하는 생각들 이번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금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번에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전사리 분들 이번 주 운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칭 자리입니다. 전칭 자리 운세 뽑을게요. 머리도 너무 틀었어요. 전칭 자리 분들 정확히 여자들이 많이 나왔죠. 카드 안에. 그러면서 뭔가 고민을 많이 하는 듯 보입니다.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천칭자리 분들은 여자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죠. 이러면은 거울이 난가, 내가 거울인가, 거울 속에 나가 난가, 밖에 있는 나가 난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게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에요. 진정한 진실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뭔가 불안함, 앞니를 알 수 없음, 약간 비밀이 있음을 상징하는 카드가 이 카드예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내가 생각 속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 못 자는 거, 뭔가 두려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요렇게 자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할까? 투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곳에 투자할까? 저곳에 투자할까? 투자적인 면에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자, 가치를 생각해서 얘한테 하나 더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각기 나누어 주고 있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은가를 같이 판단을 해서 분산 투자 다 같이 주지 말고 자 하면 될 것 같고요. 받는 것도 한꺼번에 받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반반씩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과 관련된 면에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고 미적인 거, 뷰티적인 거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이 있으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풍족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강 빈곤한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여성과 관련이 있는 카드다. 연애는 매지션 카드가 뜨기 때문에 그가 멋진 그가 등장할 수 있어요. 자, 등장할 수 있고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멋진 그가 등장할 수 있다. 어쩌면 멋지지만 그 안에 다른 일도 조금 숨어 있을 수 있다. 요런 어떤 연애 운이에요. 그냥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예요. 자, 각자 상황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건강은 크게 염려 없는 카드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여름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 세계는 쓰러지고 뭐 여자가 머리를 이상하게 해가 있죠. 무서워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카드거든요. 혹시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불안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나중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부정적인 작용은 내가 가진 의심들, 여러 가지 뭐 생각들 그런 것이 다 바른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내서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들, 나의 의심들이 이번에 좋은 일은 아니다. 그게 좋은 작용은 아니다. 그래서 자꾸만 산뜻하게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거고 거기에
금전적인 면은 분산 투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아마 여성과 관계되면서 성과가 있을 것 같고, 연애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그리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너무나 자신의 생각이 다 맞다고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가 되죠.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정갈자리 분들 총운으로 봤을 때 큰 돈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금전적인 성과가 이번 주에는 있을 거예요. 돈을 받든지 돈을 투자하든지 금전에 대한 사업을 투자하거나 금전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실적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다 그거 긍정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해도 긍정이고 문서를 잡아도 긍정이고 모든 면에서 이거는 실속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건 풀 카드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금전적인 면에서 시작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행을 떠나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행 경비로 써도 좋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조금 구상해 봐도 좋다. 자, 근데 투자적인 면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셨다가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요게 어디에 묶여 있는 거죠. 자, 대비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이 없고 그대로 일에 매달려 가야 되는 것을 직업적인 면에서 상징한다. 자,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되죠. 자, 그래서 매달려 가야 되는 내가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자 근데 그 처분은 나중에 좋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얽혀서 가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연애는 내가 그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연애의 카드가 자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카드가 나왔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자, 그래서 건강적인 면은 크게 염려하실 거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긍정적인 측면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성이 하는 어떤 것이 긍정적인 거고 여성과 같이 하는 것이 긍정적인 거고 여자의 말을 듣는 것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은 떠나는 거예요. 여행이에요.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번 주에는 우리 정갈자리 구독자분들은 여행을 안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지 말고 다음 주에 가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지 말고 다음 주에 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어쨌든 총운은 큰 제안, 큰 돈, 보너스, 그리고 큰 어떤 투자의 제안들, 긍정, 거기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요거 금전의 면에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여행 경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는 자, 갈 수 없다면 즐기자. 자, 그다음에 연애는 그와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자. 건강은 괜찮고요. 자,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은 여성과 관련된 측면이 긍정적인 거고요. 부정적인 거는 이번에 떠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행을 가시는 분들 같으면 조금 보류했다가 그 다음 주에 가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갈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수자리가 되죠.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사수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럼 휴가도 갈수 있겠죠. 자, 휴가도 갈수 있는 거고 아마 떠나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이번에 떠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아니면은 뭔가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속력으로 열심히 나의 일을 꾸준히 밀고 나간다. 나의 지식을 그대로 배움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열심히 한다. 열심히 배운다. 여행 간다. 변화가 있다. 라는 것이 이번 주 사수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뜻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7번이죠. 자, 이거는 전차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대로 열심히 움직이면 돈이 된다예요. 그래서 어떤 직업적인 만약에 선이 섰다면, 투자적인 선이 섰다면, 생각이 있다면 그대로 움직이면 그대로 움직이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 가지 못한다. 여행도 못갈것 같고, 그래서 변함없는 어떤 직업운을 상징하게 돼요. 그대로 매달려서 있는 직업은 그대로 견디고 가야 되는 직업운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이게 10개의 카드가 뜨기 때문에 뭔가가 종료되는 거예요. 애씀이 종료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힘겹게 노력한 것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연애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녀가 굉장히 노력한 어떤 연애운으로 볼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조금 다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주에 긍정적인 측면은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행동에 완전 옮기란 뜻은 아니고 어쨌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망설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약간 망설여지고 하기 싫고 하는 것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어쨌든 열심히 하자 그리고 금전운도 내가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자. 그리고 직업은 이번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연애운은 그녀가 애쓴 것이 이번에 결론이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건강운은 괜찮다. 잠깐 근거리로 다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요거 자, 이번에 긍정적인 측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 자,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망설임이에요. 자, 사수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소자리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총운과 금전운과. 뭔가 돈이 좀 보이는 듯한데 막 짜증이 내고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염소자리 분들은 운세로 보게 되면 자, 8개의 어떤 막대기가 날아오잖아요. 소식이 온다예요. 그래서 소식이 온다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가 생긴다는 뜻도 되는데 여행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옮기는 것도 되죠. 그래서 소식이 온다라는 의미는 금전에 관한 소식도 되고 그리고 뭔가 다른 어떤 대한 소식도 될수 있는데 이게 빠르게 오는 문자나 메일이나 통신이나 그런 데 대한 소식이 올수 있다. 변화가 올수 있다. 그리고 여행 가까운데 여행 갈수 있다라는 카드가 염소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나왔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마무리된다예요. 여행 간다예요. 그러면 근거리를 움직인다. 여행 간다. 마무리된다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약간 마무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돈
돈 들고 조금 돈을 들여서 여행을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자가 막 짜증내고 있죠. 내가 한 것만큼 성과가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다섯 개의 돈은 행복한 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한 것보다 약간 성과가 안 나서 약간, 뭔가 기분이 나쁜 그런 어떤, 직업운이죠. 자, 그래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 열정에 비해서, 내가 책임진 거에 비해서 약간, 금전적인 보수 면에서 조금 약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이 정도 받아도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수 있어요. 자,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냥.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기다림이에요. 그녀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만난다기보다는 약간 기다림을 상징하는 그런 연애운이 떴어요. 그리고 돈에 대한 생각도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운은 컵이 뜻으므로 술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료, 술, 자, 그런 거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긍정적인 측면은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어쨌든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위해서 그냥 노력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번에 뭔가 빠르게 움직여서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운으로 보게 되면 소식이 온다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은 여행이라든지 변화가 생길 것이다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일한 것만큼 조금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고, 연애는 움직임보다 앉아 있는 연애시고, 그리고 현실적인 것을 생각한다. 자, 건강은 음료를 조심하자. 술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열심히 하자. 자, 그리고 모든 것이 이번 주에 다 결론이 날 거라는 생각은 썩 좋은 생각은 아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염소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물병자리 분들 총운으로 보면 컵 9개 뜻이니까, 자, 아무 일 없는 가족끼리 엄마하고 애기 둘이랑 행복해 보이는 카드죠. 자, 그러면 행복한 가족을 의미하면서 감정의 만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행복의 극치죠. 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행복하다 할수 있잖아요. 금전, 건강, 그리고 가족 이런 것들이 다 있게 되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모두 모여서 행복해지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이번 주 굉장히 행복한 한 주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고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하자, 고민하자. 자, 그래서 완벽한 결론은 안 나온다라는 어떤 금전적인 측면이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은, 근데 결론이 나는 고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직업적인 면에서, 우리 물병자리 분들은 약간의 스트레스, 그거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잠못들 수도 있고요. 직업적인 것 때문에 잠못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걱정이 될것 같다. 연애는 새로운 잔이 들어왔어요. 행복하죠? 자, 그래서 잔이 쏟아진다. 물이 이렇게 가득 찰 정도로. 그래서 호기심, 사랑, 연민, 이런 것들이 막 차면서 사랑에 대한 시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우울한 거예요. 자, 내면을 자꾸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별다른 일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건강에서 이걸 봤을 때는 활달하게 하셔야 돼요. 너무 자꾸만 안으로 움직이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에너지를 가지는 것이 긍정적인 작용이다. 이번 주에 부정적인 작용은 너무나 이치를, 그 가치를 따지는 것, 그것은
자, 긍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어쨌든 총운으로 보게 되면 10개의 컵이 됐으니까 다 같이 행복을 의미하게 되고, 자, 금전은 조금 고민을 할 것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약간 스트레스, 이 정도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고, 연애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은 괜찮은데, 자꾸만 안으로 들어가면서 에너지를 없애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활달하게 움직이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 가치를 판단해서 하는 거는 이번에 부정적인 작용이에요. 자, 참고하세요. 자, 물병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하트가 나와서 하트에 칼 맞은 게 나와서 아파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14번 카드거든요. 자, 템퍼런스 카드라서 소통하랍니다. 대화하라, 너의 마음을 전하라 라는, 그리고 특이한 체험을 하는 카드죠. 달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외국, 해외 이런 것과 관련되면서 그런 경험, 특이한 체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너무나 자꾸만 깔아앉는 것은 이번 주에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마음이 아파요. 내 결과보다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이 나온다는 건 안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또 그 다음에 투자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돈도 받는 것도 이번 주에는 어쩌면 안 받아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투자, 여타면 조금 대비를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완성한 바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자세로 임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긍정.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여성이 혼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활달한 연애보다는 그를 못 만나면서 약간은 생각이 깊어지는 그런 연애가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많이 따져보는 그런 연애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우울함이에요. 자, 그리고 너무 생각이 많아요. 자, 그래서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고 우울해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자꾸 딸 쳐다보죠.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긍정적인 측면은 미루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해버리는 게 나을 수 있다. 언제 해야지 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미루는 것들은 계속까지 미적미적 해온 것들은 처리를 하자라는 자세로 임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부정적인 것은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라는 것은 계속 그대로 유지해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너무나 우울해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의 어쨌든 총운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라, 감정을 보여줘라는 게 되는데, 그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 특이한 달을 보면서 이런 체험들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금전은 썩 좋지 않아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뭔가 내가 생각한 만큼 달성을 한다고. 연애는 좀 머물러 있는, 여자가 혼자 생각하는 그런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울함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건강적인 면에서 미루는 것은 이번 주에 처리하자.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매달려 있는 것, 그러니까 미적미적하면서 그대로 있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020년 8월 3일에서 8월 9일까지, 자, 8월 첫째 주죠. 별자리 운세를 여러분들께 제가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사실은 저희 대표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혼자서 이거를 찍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기도 한데, 어쨌든 안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운세를 찍었고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운세 참고하셔서, 자, 8월 첫째 주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 그런 많은 좋은 일들만 많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